전라남도에서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제30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장애인 동거 부부의 합동 결혼식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정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축제인 제30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와 제22회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지난 23일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돼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합동 결혼식의 주인공인 장애인 동거부부 12쌍은 고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고 웨딩사진을 촬영하며 함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올리게 된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웃음 지었습니다. 동거 부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진실한 부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이동 수리센터와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동거 부부의 합동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지원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전남도는 14만여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2,600명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 5,700명까지 확대,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건립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